자, 긴장 푸시고, 긴장 푸시고, 얼굴에 힘 빼시고, 자, 대본 리딩 할 때처럼, 자, 릴렉스하고 가겠습니다. 하이! 큐! 저 괜찮으세요? 아, 왜 대사를 그렇게밖에 못해? 카트! 연기를 그렇게밖에 못해, 마! 아이쿠 직원들 안녕, 제이제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 나왔던 아카시아 튀김, 영화 해리포터에 등장했던 버터 비어, 영화 기생충에 등장했던 채끝 짜파구리, 영화 라따뚜이에 등장했었던 라따뚜이.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영화 음식 특집입니다. 제이제이TV 구독 플리즈. 네, 오늘도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이제이의 도! 왜? 뭐! 제가 지난번에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에 등장했었던 음식을 실사판으로 가져와서 만화 음식 특집으로 꾸며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영화입니다. 영화 속의 인물들이 먹을 때는 정말 맛있어 보이기도 했고 어떤 맛인지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음식 바로 갑시다. 이거 꼬로 영화 기생충에 나왔던 채끝 짜파구리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이돌 BTS 그리고 강남스타일의 싸이,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 유튜버 JJ 등 이렇게 대한민국의 몇몇 분들만 가질 수 있다는 두유노 클럽의 이름을 올린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 기생충에 등장했던 바로 그 부잣집 도련님이 좋아하는 음식, 채끝 짜파구리입니다. 채끝살을 스테이크 썰듯이 썰어와가지고 올리브유 바르고 소금 후추로 밑간하고 좀 기다렸다가 마늘을 빵해가지고 팬에다가 버터를 두른 뒤에 올리브를 좀 더 넣으면서 스테이크를 굽듯이 구워낸 채끝살 스테이크를, 얘는 통으로 갖고 왔고 얘는 이렇게 썰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짜파구리,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그 너구리 넣고 짜파게티 넣고 너구리 빨간 스프 넣고 짜파게티 스프 넣고 올리브유 까먹어서 다시 생긴 다음에 집어넣고 뭐 이런 게 만들어온 음식입니다. 오늘 이 음식들은 버터비어 말고는 제가 혼자서 다 만들어서 지금 요리만 한 5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채끝 짜파구리 먹어보고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랑 짜파게티를 같이 이렇게 딱 그대로 한 입에 들어가야 채끝 짜파구리죠? 채끝살이랑 짜파구리를 같이 먹어보고 만든 음식인가? 와, 너무 맛있다. 일단 간단하게 맛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맛있다. 고기를 바싹 익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에 보면은 약간 조금 핏빛까지 살짝 돌죠. 그래서 이 채끝살의 식감이 안심을 먹을 때는 막 입에서 녹아서 사라지듯이 어? 다 분해가 됐어 요런 느낌의 부드러움을 추구한다면, 채끝살은 살짝은 거칠고 쫄깃쫄깃한 느낌이 있습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잘게잘게 찢어지면서 육즙이 살짝살짝씩 나와줘서 입안을 미끌미끌하게 이 기름칠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양념을 했던 소금의 짭조름함, 후추의 그 향긋함과 살짝의 칼칼함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맵지는 않은데 약간 그 사천 짜파게티보다 살짝 덜 매우면서 너구리가 가지고 있는 감칠맛과 짭조름함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 면이 넘어가고 나서도 입안에 남은 양념이 고기들이랑 같이 씹히면서 환상적인 맛을 만든다. 솔직히 그냥 고백하면 먹어보고 싶었어. 짜파구리가 스프를 다 놓고 졸리면 살짝은 짭조름한 느낌인데 채끝살이랑 같이 먹으면 간이 딱 맞아. 그냥 딱 맞아. 마늘 구운 것도 같이. 요 스테이크는 제가 격식 있게 좀 먹어볼게요. 와, 사실 제가 이 채끝살을 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스테이크 두 덩이를 샀는데 가격이 3만원이 넘었거든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와, 짜파게티 하나 먹는데 이 돈을 쓸만한 가치가 있는가? 좋은 식사였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음식,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아카시아 꽃 튀김입니다.
삭막하고 정신없는 도시의 일상을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가서 정착을 하게 돼서 뭐 밭에서 풀 따다가 막 요리하고 이런 뭔가 여유로운 삶을 선택하게 된 뭐 그런 이야기를 그린 영화죠. 그 영화 안에서는 이것저것 음식들을 만드는데 그냥 이렇게 그래 이런 음식도 있고 저런 음식도 있고 뭐 맛있겠구나 되게 신선해 보인다 이러고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걸 먹어? 라는 음식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 기준에서요. 바로 아카시아 꽃을 튀겨가지고 먹더라고요. 아카시아 꽃이 피는 시기가 언젠가 그리고 제가 3월달부터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전원주택 단지이기 때문에 집에서 나무들 많이 키우고 동네를 한 바퀴 쭉 돌면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 집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기 윗집에 어떤 집에서 하나 있더라고요. 꽃 나면은 조금만 가져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서 미리 주인분께 제가 얘기를 하고 채취? 꽃을 제가 여러 송이를 따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예먹 소재로 활용을 3월달부터 그림 오졌다. 포도송이 같이 생긴 거에 꽃이 이렇게 피어있고 튀겨서 이렇게 된 겁니다. 꽃 여러 송이를 물에다가 씻고 손물에다가 살짝 담궜다가 튀김가루를 묽게 만들어요. 튀김가루를 풀어주고 얼음을 동동 씁니다. 왜냐? 온도를 낮춰가지고 튀김옷이 이제 기름에 들어가자마자 프리즈를 할 수 있게 만들어서 튀김옷을 더욱더 바삭바삭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사실 레시피 보고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두세 개 찾아보고선 거기서 중간 합의점을 좀 찾아가지고 만들었어요. 이렇게 냄새를 맡았을 때는 그냥 그 기름향, 그 튀김에서 나는 그 향밖에 안 납니다. 자, 어떤 맛이 날지 본연의 맛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이거? 튀김옷을 씹어먹는 느낌입니다. 다 씹고선 내려가면은 그 아카시아 껌에서 나는 향보다 살짝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정도의 그 은은한 향긋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이렇게 싹 올라와줘요. 그래서 입안이 되게 향기로워져요. 네, 그 아니 아 뭐 네. 그리고 또 좋았던 게 이 줄기 부분이 씹을 때 굉장히 꼬들꼬들해서 씹는 재미가 좀 있습니다. 소스를 찍어 먹었을 때는 어떨지 간장부터 한번 찍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에다가 찍어 먹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뭐 야채 튀김 같은 거랑 뭐 다를 게 없는데요, 그냥? 이거 떡볶이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게 튀김이니까. 꽃이라서 또 꿀이랑 잘 어울리나 봐요. 꿀도 찍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존맛탱. 이거는 여러분 간장보다는 꿀입니다. 찰떡궁합이에요. 꽃을 먹으면서 꿀을 또 같이 먹으니까 거의 내가 지금 벌이 된 느낌이에요. 막 가서 꿀을 따러 가야 될 것 같아. 와 진짜 꿀맛이다. 그냥 꽃도 오늘의 세 번째 음식입니다. 영화 해리포터에서 그 주인공과 친구들이 즐겨 마시던 술 대용 음료수 버터 맥주 버터 비어입니다. 마법사들의 일상을 다룬 영화이니만큼 정말 신기한 것들도 많이 나오고 신기한 음식들도 많이 나오는 영화 해리포터. 일전에 귀지 맛도 나고 뭐 토한 맛도 나는 해리포터 젤리빈을 먹어서 이 영화에 나오는 음식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을 좀 가지고 있는데 버터 맥주 맛있기를 바라면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는 형님이 운영하는 채널인데 이 채널에서 이 버터비어의 구매처를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 4개의 다 해서 33,000원! 그러니까 한 병에 8천 몇백 원이면은 와 그냥 맥주를 먹고 말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만큼 또 새로운 경험이란 것은 그만큼 값진 게 아니겠습니까? 되게 그냥 그 뭔가 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이런 피처잔에 이렇게 꽉 채워갖고 먹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탄산 음료, 무알콜 성인용, 에탄올 1% 미만 함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흔히 먹는 무알콜 맥주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성인용입니다. 술은 아니지만 성인용. 그러니까 술은 아니지만 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술은 아닌데 술인 거예요. 뭔 개술이야? 아 됐다. 돌려서 여는 거예요. 탄산이 보이고 빛깔은 일반적인 맥주랑 그냥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살짝 더 갈색빛을 띠고 있다?
일단은 본연의 맛부터 봐야 되니까 그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이거 냄새가요 여러분, 그냥 그 네모난 거 캐러멜 그 까서 먹는 거 그거 먹을 때 향이 싹 올라오는데 절대로 그 술 냄새는 아니거든요? 뭔 맛이냐 이거? 아, 맛이 없지는 않습니다. 약간 밀키밀키 크림크림한 향이 감돌거든요. 약간 그 밀키스나 안바사 그런 거 먹을 때처럼 그런 밀크소다스러운 느낌인데 카라멜 향이 한 반 정도 섞인 느낌이고 사탕 중에 스카치 있잖아요. 그 사탕을 같이 먹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스카치 캐러멜이랑 비슷한데 캐러멜 향이 조금 더 센 그런 느낌에다가 되게 부드러운 탄산 음료를 먹는 느낌! 정말 그 영화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느낌을 실물로 영접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사 먹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비싸니까. 확실히 뭔가 술을 먹는다는 듯... 아 이거 자꾸 혀가 꼬이는 게 취하나 이것도? 살짝 조금 취기가 좀 오는 것 같아요. 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술이니까. 어디까지 얘기했지? 저는 그래도 이걸 이왕에 샀는데 모양새를 좀 갖춰놓고 좀 먹고 싶어서 휘핑크림을 올려서 한 번 더 먹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슈퍼에 캔으로 직장 그거 안 팔아. 갑시다. 아, 진짜 맛있는 버터 맥주를 먹겠구만 아주. 아, 천번 젓는 거 이미 했었는데. 아. 크림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버터비어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수제 휘핑크림과 함께 먹는 버터비어의 맛은? 와. 맥주라는 이름이 딱 어울리게끔 거품반 맥주반처럼 보이죠? 이게 달달하면서 톡 쏘는 그 캐러멜 맛에다가 부드러운 거품이 이렇게 입안에서 감돌면서 사실 막 많이 특별한 맛은 아니에요. 그냥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느낌 있고 맛있다. 버터비어가 입안에 싹 들어오면서 그 우유 거품을 뚫고 들어와서 샥샥 하는 느낌. 자 오늘의 마지막 음식입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따뚜이 그 제목의 그 음식 라따뚜이입니다. 애니메이션 라따뚜이에서 마지막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음식이 있어요. 이거는 스토리상 얘기를 해드리면 좀 그렇기 때문에 음식 비평가가 이거를 먹고서 막 어릴 때 추억에 저 프랑스 요리로 그 토마토 스튜 뭐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도 제가 만들었는데 양파랑 파프리카랑 호박이랑 가지랑 토마토를 슬라이스 해놓고 토마토 소스에다가 달게 썰은 야채들을 넣고 끓인 다음에 그걸 라자냐 용기에다가 옮겨 담고 그리고 슬라이스 썰어놨던 그 채소들을 간을 하고 파슬리도 뿌리고 마늘도 뿌리고 에어프라이어에 사실 가지를 저는 양념을 해서 볶은 게 아니면은 가지는 잘 안 먹는 와 맛있다 존맛탱. 와 제가 이거 토마토 소스를 슈퍼에서 파는 그냥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로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진짜 깊은 맛이 나요. 맛있다. 저는 그동안 무조건 토마토 소스 하면은 고기 아니면 해물이 들어가야지 맛이 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선입견을 확 깨주는 것 같습니다. 채소만 먹었을 때는 수분이 좀 빠진 맛이 나는데 중간중간에 토마토가 끼어 있어서 그거를 좀 어느 정도 보충을 해주는 것 같고 다들 국물을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주된 재료가 토마토 소스, 뭐 토마토 이런 거다 보니까 되게 시큼하고 상큼하면서도 감칠맛이 도는 국물 맛을 가지고 있고 되게 짤 줄 알았는데 올리브유랑 채소에서 나온 물이랑 막 섞여가지고 진짜로 딱 먹기 좋은 정도. 그러면서도 막 야채가 씹혀주는 아삭아삭함까지 가지고 있고 아삭아삭. 요거를 뭐 바게트 빵이나 뭐 식빵 뭐 이런 거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토마토 소스가 베이스로 되어 있는 피자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서 무거운 맛들을 다 걷어낸 건강식 피자. 빵이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아, 원래 바게트 빵이랑 먹어야 되는데 바게트 빵 다 나왔더라고. 뭐 식빵 구워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그냥 찍어 먹어도 지금도 맛있어요. 이게 지역마다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뭐 김치찌개처럼 집집마다 끓이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것도 프랑스에서는 그런 음식인가봐요. 좀 대중적인 음식인 것 같은데 걸쭉하게 끓여도 맛있고 여기다 물 더 넣고 끓여가지고 스프 먹듯이 떠먹어도 괜찮은 것 같고 채소만 집어 먹었었잖아요. 그것도 또 나름대로 매력이 있고 여러가지 조리법으로 좀 바꿔가면서 활용을 해도 그냥 다 맛있을 것 같은 프랑스 음식 라따뚜이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JJ의 도해먹 영화 속의 음식들을 모아서 영화 특집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기하고 재밌는 음식들을 찾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